3월 6일 수요일 저는 삼다몰의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수다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익게 해주는 따뜻한 아침 햇살에 푸근함을 느끼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개화를 기다리는 꽃봉오리가 언제쯤 만개할지 매일 지나치는 길이 즐겁네요. 본격적인 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충곤증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데요. 늘어지는 하품을 물리치고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졸음을 이겨내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자막업체 팀벨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의 육성을 실시간 영문 자막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번역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주도 삼치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채팅을 보며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써니님, 매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브 정주행하고 온 구독자입니다. 삼겹살 편을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다음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 시청자도 있는 만큼 미국에 계신 고모에게 부탁하여 재미난 가족 이야기를 사연에 보내보려고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친애하는 라디오 친구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K드라마 스타일의 서사적인 저녁 식사로 가족을 놀라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부엌에 있고 다양한 재료들로 둘러싸인 내 내면의 요리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와 프라이팬을 저글링하면서 상황은 시트콤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구마 국수는 끈끈한 거미줄이 되었고 팬케이크는 프리스비에 더 가까워졌고 김치는 너무 열정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프렌베를 시도했을 때 혼란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화재 경보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테이크아웃 치킨을 먹으며 옆구리가 아플 때까지 웃으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공유한 가장 재밌는 추억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웃음과 닭기름. 이 버전은 명절 요리에 대한 유머러스하고 혼란스러운 시도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이제 원래는 영어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사연을 읽다 보니까 사연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해해 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 삼치예요.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다가 화재 경보기까지 울리게 된 사연이네요.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려서 아파트 주민들도 너무 놀랐겠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이 나면 저절로 웃게 되는 추억이 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놨다가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화재 경보가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리콘 냄비 받침이 냄비에 붙어 있는 줄 모르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가스불을 켰던 거예요. 당시 5살이었던 딸이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이제 화재시 대피요령을 어린이집에서 배우잖아요.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프리야 프리야 이러면서 앞이 다 보이는데도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현관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땐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나고 가스불이 이게 커진 것 같아서 소화기를 찾으며 발을 동동 거렸었네요. 검은 연기가 이제 더 많아진 건 당황한 제가 냄비 받침을 싱크대에 넣고 이제 물을 켰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가스불을 켜기 전에 항상 냄비 받침을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화재 시 대피 요령이라든지 지진 시 대피 요령 등 안전 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요리할 땐꼭 필요하지만 부주의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불을 다들 조심해서 사용합시다. 네, 말을 제가 좀 빨리 했나 봐요. 네.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웃픈 사연과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피디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참치는 정약 전에 자산어보에서 보통의 생선보다 3배 빠르고, 3배 크고, 3가지 맛을 가진 생선이라 하여 삼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오늘은 삼치회를 드실 때 빠질 수 없는 양념간장을 만들어 삼치회를 먹어보고, 삼치를 구워서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네, 맞아요. 광고 아니에요. 이제 삼치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고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혹시 삼치회 드셔보셨나요? 뒷광고? 아니요, 뒷광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삼다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예, 삼치회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죠? 삼치는 대표적인 선어회로서 저온 유통 과정을 통해 깊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의 삼치회를 양념간장에 찍어 파김치, 밥과 함께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먼저 삼치회에 찍어 먹을 양념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 삼치는 삼다몰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양념간장을 한번 만들게요. 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간장 2스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멸치 육수 액기스 두 스푼 넣어주세요. 두 스푼 넣어주시고, 그리고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참치에는 이렇게 양념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제가 와사비장도 준비하기는 했는데 아마 저는 양념간장에 더 많이 찍어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참치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조미가 안된 김밥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천혜향 아직도 팔아요. 지금은 천혜향 철이어서 천혜향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밥김 위에 밥을 먼저 조금 올려주시고요. 밥을 올려주시고, 참치회를 양념 간장에 찍어, 그리고 파김치. 참치회 하면 파김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삼치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삼치회 먹고, 그리고 삼치 구이 만들 거예요. 네, 맞아요. 쇼핑 버튼 생겼어요. 센스. 이거 진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진짜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못 보셨나 봐.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 조금. 그리고 삼치. 진짜 입에서 녹아요, 녹아. 제가 먹을 때는 진짜 입이 막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참치가 회로 먹으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게
참치만요? 간장도 찍지 말고요. 참치가 진짜 부드러워서 그냥 입에서 녹아요. 아, 연어도 맛있는데 저도 저희 딸이 전에 연어를 먹더니 연어 맛있다고 그러면서 연어회 먹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삼치회를 줬거든요. 근데 삼치회를 먹더니 그 다음번에도 삼치회 달라고. 삼치회 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삼치 먹으러 가자고. 맞아요. 광어도 맛있죠. 다음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도 계신데, 삼치나 고등어 같은 거는 이제 기름기가 좀 많은 거여서 이렇게 양념 간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 양념간장이 좋기는 한데, 제가 이 와사비 간장도 준비는 했거든요. 완전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삼치도 구울 거예요. 삼치 구울 생각하니까 막 입이 막 귀에 걸리고 있어요, 지금. 삼치 구운 게 맛있냐고요? 회가 맛있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전둘다 맛있어요. 회로 먹을 때는 이게 안 비려요. 비린맛 때문에 이제 회잘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비려서 생선회 못 드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방송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삼치예요, 삼치. 제가 그러면 양념 간장에 삼치회도 먹었고, 이거는 참치 아니고 삼치요. 참치. 이거 있잖아요. 삼치. 이렇게, 이거. 이거 삼치. 맞아요. 몇번안 씹었는데 그냥 녹아가지고 그냥, 예, 맞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삼치가 고등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되게 커요, 크기가. 그래서 자산어보에서 보통의 생선보다 3배 크고, 3배 빠르고,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삼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 급식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요만큼씩 잘라서 이제 그 튀김옷 입혀가지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참치보단 작고 고등어보단 커요. 맞죠? 기억나셨죠? 학교 급식에 요렇게 네모나게 튀김옷 입혀가지고 그게 삼치예요. 삼치예요. 이게 살이 하얘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삼치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등어하고는 맛이 조금 살짝 다르긴 한데 둘다 맛있어요. 아, 웃긴 이야기 있어요? 삼치에 관한 이야기요? 그거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PD님, 여기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 보내드려요. 연말을 맞이한 지금 제가 올한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20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어 있고 집과 회사를 반복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행도 참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하던 저였는데 회사를 다니며 그 모든 것을 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러다 나이가 더 들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한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영어를 배우는 것을 병행한 올해 늦여름 과감히 회사를 나와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의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제 선택을 믿고 응원해줘서 잘 경험하고 돌아가야죠. 내년 이맘때 저는 지금과는 또 다른 더 발전한 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에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실습으로 이제 취업을 먼저 했어요. 취업을 먼저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저도 이제 서른이 다돼갈 때쯤, 서른이 다돼갈 때쯤, 이제 회사, 집, 이런 생활이 너무 이제 반복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겹고 막 이제 똑같은 생활이 이제 지겹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저는 이제 제주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계속 제주도에서만 살며 타 지역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처럼 유학은 꿈도 못 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루함을 흥미로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에 컴퓨터 학원도 다녀보고, 일본어 학원도 다녀보고, 그랬었습니다. 서른이 되면 뭔가 조급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결혼도 해야 될것 같고, 돈도 모아놔야 될것 같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좀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요.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말하잖아요. 100세에서 서른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이니까 조급한 마음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배우며 나 자신을 채워가는 시기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원래 바라시는 것보다 더 발전한 모습으로 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 먹냐고요? 예, 지금 하나 더 먹을까요? 말 나온 김에.
진짜 파김치도 맛있고. 간장도 너무 맛있어요. 이 삼치랑 만나니까 맞아요. 회예요. 삼치회. 삼치 무빙 챌린지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주세요. 살짝 보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 막 그런 거 맞나요? 진짜 맛있어요. 5학년 때 삼치가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이 안 보이게 몰래 비닐에 밥이랑 삼치 튀김을 넣어 잔반 처리하고 복도에 나갔다 와서 가방 보는데 그 음식 비닐이 없어졌어요? 아, 선생님이 오염됐다고. 선생님이 오염됐다고 고소하고, 조금 어린 나이에 조금 상처받으셨겠어요. 아까 댓글을 조금 읽었어요. 제가 오늘 삼치회랑 삼치 구이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삼치 구이를 하기 위해 삼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프라이팬에 한 번에 다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칼로 반을 자를게요. 마늘 자르고 지금 회하고는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죠. 지금 이 제품은 가공 과정에서 이제 세척이랑 손질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구우시기만 하면 되시거든요. 냉동 상태 그대로를 그냥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 혹시 6학년인 거예요? 맞아요?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세요. 5분 정도 구워주시고 뒤집어서 다시 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시거든요. 어느 지역에 사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아요. 명언이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받게 행동해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게또 달라지거든요. 참치가 이렇게 회로 먹어도 맛있는데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먹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막 들어가요. 아니, 뚝배기 크로마키 아니고요. 소리 들리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진짜 아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입에 막 들어가거든요. 진짜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 녹아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들어가요. 뒷배경 크로마티 아니고 뒷배경 만든 거예요. 이번엔 제가 묵은지에도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그냥 흰밥이에요. 초밥 아니고 그냥 흰밥이에요. 맞아요. 참치 왜 어떡해요? 소리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아. 참치회를 훈연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연히 갔던 식당이었는데 저는 그냥 이런 참치회를 생각하고 시켰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주에는 삼다볼. 네, 아까 불 조금 줄였어요. 이제 제가 뒤집을게요. 아, 진짜 3층은 진짜 너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넣은 지한 5분 정도 됐죠? 이렇게 뚜껑을 닫고 다시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되세요. 소리가 지금 막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제가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제 삼치구이에 밥을 먹을 준비를 좀 할게요. 맞죠? 소리 장난 아니죠? 이거는 참조기젓이거든요? 제가 또 젓갈을 진짜 좋아해요. 이게 원래는 통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갈려가지고 요렇게 나오거든요. 먹기 좋게끔. 맞아요. 파김치. 아까 계속 파김치 넣고 싸먹다가 제가 네, 이거 소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게 진짜 밥도둑이잖아요. 아시죠? 갈치속젓. 진짜 입맛 없을 때 갈치 속젓만 있어도 밥한 공기. 근데 저는 입맛 없지 않고 지금 맛있는 삼치를 굽고 있어서 삼치구이와 함께 먹을 젓갈을 뜨고 있어요. 아, 처음에 거는 황석어젓 아니고요. 참조기. 노란 참조개 아시죠? 제주도에서 이제 많이 먹는 노란 참조개. 이거는 다들 아시죠? 제일 진짜 유명한 자리 돔젓. 근데 돔젓은 원형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먹기 좋게 갈려있는 쌈젓. 네, 참조기로 젓갈 만들어요. 제가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급했어요. 조금만 더 익히고, 조금만 더 익히고 그때 먹을게요.
참조기요. 참조기로 젖 만들어요. 오늘 삼치에 소주 한잔 하냐고요? 아, 먹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삼치가, 지금 이게 제가 굽고 있는 삼치가요. 이거거든요. 진짜 길어요. 진짜 커요. 이게 이렇게 제 지금 팔 여기 팔뚝보다 긴거 보이시죠? 약간 어깨부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삼치가 진짜 커가지고 먹을 게 많아요. 이 소리 장난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제가 이제 이게 가공 과정에서 이제 손질, 세척, 그 다음에 천일염으로 간까지 다된 거라서 그냥 이체로 구우시면 돼요. 이 크기가 크니까 그냥 절반으로 잘라서 구우시기만 하면 돼요. 참치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구워진 삼치를 아까 지글지글 소리 들으셨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살을 크게 진짜 이렇게 크게 와, 이 살봐요, 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도톰하게 요렇게 저는 이렇게 도톰하게 크게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연어 스테이크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도톰하게 크게. 지금 뜨거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다몰 검색하시면 이거 상품 있어요. 맞아요. 삼치구이, 예, 안주로도 파는, 네. 하는데 본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뜨거워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은 거예요. 근데 생선은 역시 금방 구웠을 때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손질 과정에서 큰 가시는 다 제거가 돼 있어서 그런 작은 가시 있잖아요. 속에 있는 요런 작은 가시. 요런 가시만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되세요. 진짜 맛있다. 이 흰밥에 빠질 수 없는 갈치 속젓과 또 함께 먹어볼게요. 저 오늘 맛있는 삼치를 많이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갈치 속젓이 매콤한 양념이 되어 있어서 진짜 맛있는 밥도둑. 이거는 진주식당 젓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젓갈이거든요. 자리동전. 진주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요. 제주도에 유명한 향토 음식점이 있어요. 서귀포에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에 있는데 거기 진짜 유명하거든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 젓갈이 진짜 맛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진주식당. 맞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금방 먹은 건 자리돔 쌈젓. 제가 젓갈을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노란 참조기, 갈치 속젓, 자리젓. 자리돔 쌈젓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제일 좋아하고 인기는 이게 갈치속젓이 많아요. 아, 제주도 분이세요? 자리젓 맛있잖아요, 맞죠? 어릴 때 저는 할머니가 돔젓 그냥 통으로 있는 돔젓 가위로 잘라가지고 주셨었거든요. 제주도 고향이면은 많이 아시겠어요? 그 표선, 저 표선 잘 알아요. 사실은 제가 10년 정도 근무했었던 곳이 성읍에 있었어요. 자리돔 이게 잘라서 먹다가 머리 쪽 이제 억세서 못 먹으면 나중에 그거 이제 모아놓고 양념 살짝 하고 고추 마늘 넣고 끓여가지고 그거에 또 쌈에 싸서 먹잖아요. 예, 맞아요. 성은리. 지금은 육지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자리는 뭘 해도 맛있죠. 자리 물 해도 맛있고. 아, 인천. 인천. 인천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새언니가 인천이라 가지고 인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자리는. 네, 맞아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시. 아, 인천. 차이나타운하고 토레포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맞아요. 자리 물회, 자리 구이, 자리 젓갈, 자리 조림. 자리 조림 맛있잖아요. 자리 조림. 제가 아까 만든 양념장에 삼치구이도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생선은 이렇게 큼직해야 맛있죠. 자리는 자리만의 매력이 있고. 그죠? 아까 제가 회 먹으려고 만든 양념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방송한 지 지금 시간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 옥돔도 좋아해요. 진짜 옥돔 한 마리 구우면 옥돔 저 혼자 한 마리 다 먹어요. 제가 분명히 회 찍어 먹으려고 만든 양념장인데 구이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네,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 거는 지금 열몇 번째고요. 14번? 그리고 이제 마켓 라이브 방송도 몇번 했었어요. 그래서 총몇 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혼자 없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혼자 오세요, 혼자 없어요.
제주도 삼치회가 유명하죠. 고등어도 회로 먹잖아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고등어회는 제주도에서 먹어야 된대요. 싱싱하니까. 아니요, 해동하지 말고 그냥 구우세요. 냉동 상태로. 그 냉동했던 거 해동하면 구웠을 때 이제 살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우시면 되세요. 앞뒤로 5분 정도씩. 불의 세기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 분은 달라지긴 하는데, 대강 거의 5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면 맛있게 구울 수 있어요. 가실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수요일이에요. 씹는 소리. 씹는 소리 잘 들려요? 어떤 걸 씹으면 소리가 더 크게 날까요? 아, 예, 주문요? 감사합니다. 삼치는 되게 부드러워서 씹는 소리가 잘안 나요. 그래서 제가 파김치와 함께 먹을게요. 잘 들리세요? 솔직히 삼치는 진짜 녹아버려가지고 소리를 못 내겠어요. 아, 근데 어떡해요? 너무 맛있어서. 소리 좋아요? 다음엔 좀 바삭바삭 씹히는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해 놔야겠어요. 여러분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으셨나요? 안녕 하숙강 이거 사투리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전에 제 친구 학교 아까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육지 친구가 있었는데 맨만 붙이더라고요. 맨을 붙이면 이제 사투리가 되는 줄 알고 어디 맨? 막 이런 식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긴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막맨깡막 이런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여러분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5만 원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D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네, 저 제주 사람이에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 찐 제주인.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삼치 요리를 이제 회도 먹고 삼치 구이도 먹고 먹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방송은 3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13일 방송에서는 제주도 한라봉, 대표 과일이죠. 한라봉을 소개하며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